공정거래위원회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갑을관계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부담하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나아가서 갑과 을의 협상력 격차를 보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대기업이 지급 보증 등 하도급 대금 보호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유형은 4개에서 11개로 늘립니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현장 실태조사와 점주 의견을 반영해 만들 계획입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느끼는 광고와 판촉에 대해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다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선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가 현행 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법률 개정이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 공정위는 최근 도입됐거나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